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저희 여러분들하고 한번 핵심 기업 탑 10,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우리가 로봇, AI, 뭐 주로 많이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그 종목군들이 여전히 또 상승 움직임도 보이고, 또그 안에서는 또 삼성 관련된 기업들이 또 급등 양상을 또 보여주는 모습들. 그래서 일주일 안에 급등 나옵니다. 약간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빠르게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뭐 나름 선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대부분 종목군들이 또 상승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현재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몇몇 기업들 한 2개 정도 있더라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다 상승했기 때문에 뭐 지금 다들 만족스럽게 보시고 계실 거라 봅니다.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은 반드시 요거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뭐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 스맥이라든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들이니까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도 이제 9월달이 됐잖아요. 이제 9월달 되면서 또 다시 한번 더 9월달에 시장을 이끌어 갈수 있는 기업들. 우리가 흔히 대장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대장주들 한번 이슈를 체크해 보면서 키워드를 잡아가면서 종목까지도 한번 같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원 덕분에 저희가 이제 7만 명 구독자가 지금 현재 보고 계십니다. 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애정을 가져주셔서 현재 7만 명까지 올라올 수 있었고, 더 많이 또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시면 제가 열과 성을 다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또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 열심히 소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한국경제TV 매일 오후 1시 30분에 이상로 텐텐베거 저 이름 타이틀을 걸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시청을 하시면서 앞으로도 많은 사랑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타이틀에 걸맞게끔 모든 주식을 빨갛게 할수 있는 9월달 우리가 추석 앞두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기업 미리 또 선점을 해봐야겠죠. 그 종목군들 하나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최근에 시장에 대한 이슈가 또 나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시장 이슈 한번 체크해 보시고, 지난 시간 우리가 핵심 기업 탑10 못 보신 분들은 반드시 한번 더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안에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 안에 있는 내용들 저도 나름 여러분들께 이 종목에 대한 포인트까지 짚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니까 다시 한번 더꼭 확인을 해 보십시오. 자, 두 번, 세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같이 보면, 우선은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들 키워드를 먼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요번 주에 나왔던 이슈들 좀 여러분 눈여겨봐야 되는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여기에서 이제 삼성현대 마음 AI 방문했다, 그 AI 로봇 관련주 강세를 보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마음 AI가 아니거든. 사실 뭐냐면 이제 삼성과 현대 이런 대기업들이 이제 AI 로봇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분야가 앞으로도 커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기업 관련돼 있는 우리가 로봇이라든지 AI 관련주가 당분간은 이슈가 좀더 이어갈 거라고 봐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엔비디아 얘기가 계속 나오죠. 엔비디아는 미국 기술주 대장이니까, 그럼 이 엔비디아 발해서 SK하이닉스 거래에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이제 이 반도체 업황은 SK하이닉스만 물량을 대는 회사는 잘 없습니다. 대부분 다 SK하이닉스에도 물량을 대고 있고 삼성에도 물량을 대고 있고,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는 반도체가 100이지만 삼성은 모바일이 반, 그리고 반도체가 반이에요. 그래서 반등이 약한 거지, 현재 반도체 업황이 기저효과 점점 회복되고 있다는 건 사실이거든. 그럼 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관련된 중소기업들이 좀더 푸시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거라고 보고, 우리의 CCTV 설치 확대 이 이슈도 있는데, 이거는 정말 지금 현재 상황으로 조금 하나의 단순 테마, 뭔가에 대한 이제 수급적인 부분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으니, 이런 것들은 비중을 너무 크게 가져가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말 그대로 트레이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애플 9월 10일 아이폰 공개, 여기서 이제
아이폰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카메라거든요. 카메라 관련주들이 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카메라가 뭐랑 엮이냐면 이제 자율주행과 조금 엮일 수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 카메라에 대한 부분이 이 자율주행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자율주행에 넣으면서 또 카메라에 대한 부분이 좀더 부각될 수 있으니까 좀 이때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 관련 얘기가 좀 나옵니다. 충전소 관련된 부분. 여기에서 이제 충전소를 하는 기업은 이제 대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기업.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은 이미 주가가 오른 기업들도 많고, 사실 우리가 길게 보면 좋은 기업들이 많지만 우리가 짧게 조금은 이제 빨리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는 쪽으로 보면 생각보다 조금 더딜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충전소 사업은 누군가가 독점하기 힘들어요. 이 회사도 있고, 이 회사, 우리가 지금도 보면 SK도 하고, 롯데도 하고, 신세계도 하고, 여러 군데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GS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독과점이 힘들다 보니까 나눠 먹는 방법밖에 안 된다. 그러면 대신에 이제 우리가 여기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전력 설비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전기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력 설비 관련된 업체들에 대해서 좀 더 숨겨져 있는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보고. 네이버 웹툰 관련된 얘기. 최근에 이제 네이버가 지금 우리가 챗GPT만큼은 떨어져, 그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그까지 갈 수는 없고. 대신에 우리가 네이버에 대한 웹툰, 이걸 이제 드라마나 영화 제작한다는 것은 결국 IP가 부각될 수 있다. 이제 지적재산권이 부각될 수 있다. 그 시장에서 계속 이런 IP에 대한 이슈는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여기에 따른 부분에서도 시장에서는 강세가 계속적으로 붙어 나갈 수 있는. 자, 그리고 비만약 치료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제약바이오가 지금 10월 달에, ESMO, 그 우리가, 폐암학회죠. 그 학회가 있다 보니까 그런 학회들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연관될 수 있는 부분. 지금 현재까지 비만약이라는 당뇨병 관련된 이슈인데, 제약바이오도 시장이 조금 조정폭이 나올 때마다 들썩들썩거릴 수 있는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 이제 키워드들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뽑았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한번 봤고, AI도 로봇 봤는데,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뭐 점검하는 차원에서 추천했던 기업들이나 또는 이제 또 눈여겨 다시 한번 더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기업들, 아니면 좀 더 또 봐야 되는 기업들, 요 시간에만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업들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보자고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이 종목군으로 볼 때 차트 중에 스토리 라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토리 라인에 대한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보셨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으로 또 한번 체크를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종목군들 지금 현재 장중의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주성 엔지니어링,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우리가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과거 이제 SK하이닉스발 이슈가 좀 있습니다. SK하이닉스발. SK하이닉스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그러면서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또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월 1봉으로 보면 상당한 꼭지거든요. 하지만 이제 월봉으로 보면, 월봉상에서에 대한 주가는 지금 현재 고가 권역을 이제 돌파해서 넘어갈 수 있는,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앞서서 이 자리, 6만원 자리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한 저항이 잡혀 있는 이후에, 이게 지금 2000년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20년 정도 옆으로 이 27,000원, 25,000원 자리를 꾸준하게 박수권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 돌파를 해서 넘어간다는 것은 새로운 혁신적인 뭔가에 대한 부분이 부각되고 있다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규모가 대단히 큰 기업인데 지금까지는 조금 평가가 좀 바뀌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조금 바뀌어 나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뭐 일단 반도체 기업 떠져 있었으니까 먼저 한번 확인을 해봤고, 마찬가지로 이제 SK하이닉스가 부각되다 보니까 삼성이 한편은 조금 수월해 보였는데, 삼성 관련된 이슈가 좀 더 부각됐을 때 나올 수 있는 것이 이제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업체들의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팹리스와 우리가 이제 그 전공정이랑 파운드리랑 똑같은 말입니다. 전공정과 파운드리 요 사이에 과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기업을 우리가 디자인 하우스라고 하는데, 디자인 하우스가 현재 상장되어 있는 기업 세 군데 정도만 좀 중요하게 보면 되는데, 일단 가온칩스를 좀 봐요. 이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 디자인 하우스 관련 기업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한번 크게 시세를 줬다가 기관의 움직임이 들어왔다가 최근 들어서 이 기관이 빠져나가는 부분이 거래량을 보면 크게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앞에 이 물량들이 아직까지는 갇혀져 있다는 얘기예요. 갇혀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올라오는데 거래량이 크게 없다는 얘기는 앞에 들어왔던 물량은 매집에 대한 물량으로 해석해 줄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AD 테크놀로지 같은 디자인 하우스 기업인데 거의 차트가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결국 이 업황 자체가 전체적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는 기저 효과예요. 엄청 나빠졌는데 60점 맞다가 이제 70점 맞는 거거든. 그럼 사람들이 어휴 잘했다 잘했다.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는 100점 맞다가 90점 맞은 어때? 왜 이렇게 못했어?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반도체는 기저 효과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인데 그런 결국 기대감이 좀더 증폭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 지금 AD 테크놀로지도 최근에 기관 움직임 한번 보이고 난뒤 거래량이 확 줄었습니다. 이거는 잠깐 쉬어가는 거지 나는 죽지 않았어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우리가 코아시아는 과거 이제 MC 그 우리가 이제 삼성의 엑시노스 시리즈를 만든 곳이 이제 코아시아 넥센이라는 기업이 따로 있어요. 그 업체는 결국 이제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지는 않습니다. 계열사를 생각하시면 코아시아의 계열사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코아시아가 그 정도 기술적인 부분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디자인 하우스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인데 마찬가지로 이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인 이제 상승 이후에 지금 현재 조정이 조금 보이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다만 코아시아에 대한 업무 말고 코아시아는 이제 후공정 관련 기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앞에서 봤던 이제 AD 테크놀로지나 가온 칩스보다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앞에 있던 기업들이 조금 더 안등폭은 강하게 좀 형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 프로텍이 과거 이제 HBM 반도체 관련해서 지난주 우리가 이틀 전에 체크했고 오늘 또 다시 한번 넘어가는데 이것도 이제 충분히 이제 전고점 부분까지도 시세를 다시 한번 낼수 있는 되돌림 파동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걸 돌파구에 대한 문제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저기까지는 되돌림 파동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저희가 이제 그 저희 그 회원분들하고 중점적으로 세 가지 HBM 반도체 관련 주를 해봤는데 그게 이제 LOTVACUUM하고 앞서 봤던 프로텍하고 하나가 이제 이오테크닉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이런 것들이 이제 무난하게 이제 들고 갈수 있는 월봉상에서에 대한 주가 흐름이 바뀌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무난하게 들고 갈수 있는 흐름인 거고 대신에 신규적으로 접근해 볼수 있는 것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DIT였죠. DIT가 현재는 우리가 일봉을 보면 안 돼요. 일봉은 결국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고가 권역으로 넘어와 있지만, 요걸 이제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이유는 뭐냐 하면, 일봉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월봉상에서, SK이닉스는 기술 혁신 기업을 매년마다 선정을 합니다. 근데 그 기술 혁신 기업을 선정하고 난 다음에 그 기업에 대해 3년간 지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러면 DIT가 6기 기술 혁신 기업을 선정된 기업입니다. 그만큼 SK이닉스와에 대한 돈독한 관계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재는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국내에서 가장 그 반도체 8대 공정 중에서 가장 국산화 자급률이 0인 곳이 있어요. 그게 이제 포토 공정. 우리가 노광, 그림을 그리는 공정이거든요. 회로도를 그리는, 입히는 공정들인데, 그 공정은 글로벌적인 회사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 자체를 국내에서 현재 국산화 연구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DIT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구간 자체가 좀더 푸시로 뽑아낼 수 있는 움직임을 볼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전자가 다시 반등을 좀 붙일 수 있는 영향이 있다고 보면, 그럼 후공정 업체들도 다시 한번 더 바뀔 수가 있어요. 후공정이 가장 유명한 업체가 이제 하나 마이크론.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삼성과 SK이닉스가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하나마이크론이 이 정도 오른다는 거는 나머지 이제 SFA 반도체라든지 이런 업체들 주가가 바닥을 찍고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그 패키징 기업들은 후공정 기업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후공정 관련된 기업들도 볼 필요가 있지만 이 시간에 후공정보다는 다른 기업들을 좀 보면 이제 저는 오히려 이제 대덕전자 장사를 하죠. 대덕전자는 이제 기판, 이제 PCB 기판을 만드는 기업인데 오히려 이제 이런 기판을 만드는 기업들이 좀더 납품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이제 대덕전자라든지, 대덕전자의 자회사의 TLB라는 기업이죠. 과거 이제 대덕전자 분사된 기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이제 분사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TLB 이런 기업들이 DDR5 관련 안에서는 가장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기업들. 주가가 최근 들어 이제 좀 조정을 보였고, 이제 반등을 좀 붙여 나갈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왔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볼수 있는 기업들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 앞서도 이제 애플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애플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는 원래 이제 FPCB 관련해서 BH 이런 기업도 있지만 그 기업보다는,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 카메라 모듈이, 지금 이제 자율주행과도 겹치고 어떻게 보면 로봇과도 겹치는 곳이 이제 카메라 모듈 쪽이에요. 근데 이 카메라 모듈 쪽이 지금까지는 시세 자체가 강하지 않았고, 그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쪽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이 이제 퓨런티어였잖아요. 퓨런티어도 보면 기관 수급이 대단히 좋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현재는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 퓨런티어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하이비전 시스템.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난 시간보다 더 올랐죠. 올랐지만 현 앞에서 들어왔던 수급, 바로 이제 기관에 대한 수급들 자체가 크게 빠져나갔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결국에는 많은 거래를 동반했을 때,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지금은 이제 적극적 매수가 들어왔던 거고, 대신에 이제 하락했을 때 거래는 크지 않다는 거는 결국에는 물량을 모아가는 과정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자리에 형성되어 있는 거고, 대신에 이런 자리를 돌파해서 넘어간다면 그때는 좀더 강한 시세, 앞에 있던 고점까지도 한번 강하게 23,600 이상까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형성될 수 있다고 봐요. 최근에 상한가를 갔던 기업이 라닉스라든지, 또는 이제 앞서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낙폭과대로 인해서 반등을 붙였던 거거든요. 이런 쪽으로 접근하기가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왜냐하면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더 기간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퓨런티어라든지 또는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 그 대장주는 뭐니 뭐니 해도 일단 현대차 그룹에서 자율주행을 하는 거고, 그럼 그런 자율주행 이슈가 카메라와 겹치면서 또 애플의 이슈가 겹치는 거니까, 우선은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이런 공통적인 부분을 봤을 때 현대 오토에도가 대장주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 자체가 좀더 이어질 수 있는, 요게 계속적으로 이어간다면 뒤에 나오는 하이비전 시스템이나 또는 퓨런티어 함께 쫓아갈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이슈가 넘어가면 이 넥스트 칩도 다시 한번 또 급등 나올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 했으니까 지금 급등 나오니까 붙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알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요 앞에 거, 요 내용이 나와 있는 기업입니다. 요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알려져 있지 않은 또 애플 관련주가 있는데, 거기 이제 더구전자. 이 더구전자라는 기업이 이 카메라 모듈 기업인데, 요번에 이제 4월 30일까지 공장을 신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증설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신설이라는 표현을 잘안 쓰거든요. 근데 이 신설했다는 것은 새롭게 애플과에 대한 관계적인 부분에서 뭔가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 저는 지금 현재 하락이 이루어졌지만 이 하락이 이루어졌을 때큰 거래량 자체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주가가 매집되어 있는 구간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 다시 한번 더이 뭐랄까 이제 13,000원에 대한 저항 구간만 돌파를 해낸다면 이번에 또 다시 한번 강한 시세를 좀 동반할 수 있는 전고점까지 한번 추라이가 나올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장 자동화 관련해서 현재 이제 스맥이 급등이 나오는데, 스맥은 딴거볼 필요 없다 했죠. 이제 마크만 한번 보여주면 끝납니다.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대기업 관련된 AI나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종목분들에 대한 부분에서 이 스맥이 부각되는 것이, 마크를 보시면요. 어때요? 그냥, 어디, 이 마크를 보면 뭐가 떠오릅니까? 네, 맞습니다. 그 삼성에서 분사됐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재료가 노출되고 있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앞서 우리가 현대
삼성과 관련된 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맥이라든지 또는 이제 삼성 SDS, 엠로 이쪽이고, 대신에 현대와 또 관련된 것이 이제 그때 V1텍이라고. V1텍이 아직까지에 대한 상승폭은 높지 않다. 좀 더 추가적인 탄력을 붙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니까 그 부분을 또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자동화라든지 또는 무인화, AI 로봇 이런 이슈가 되면 또 한쪽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무인 주차장, 키오스크 이런 쪽에 대한 얘기도 함께 커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한국전자금융. 자, 한국전자금융이라는 기업은 우리가 키오스크, 무인 주차장, ATM기 이런 무인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우리가 그 충전소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충전소 관련해서 대기업도 유명해요. GS나 SK나 롯데정보통신이나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반영됐습니다. 그건 이제 중장기 기업으로 추천해드렸던 기업이니까. 대신에 이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CGV 가서 영화 티켓 끊을 때 이 회사 거예요. 키오스크가. 그렇게 우리가 생활에서도 요즘은 이제 키오스크가 활성화되어 있고, 이제 무인주차장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건물들은 최근에 무인주차장인데, 얘네들이 이제 한국전자금융이 나이스파크라고 적혀 있는 나이스파크. 우리가 이제, 영종도 쪽, 이제 서해, 인천 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나이스파크, 이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애들하고 서해 쪽 갔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요거 운영하는 업체가 이제 이 한국전자금융. 그렇다 보니까 이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 무인주차장 사업이 지금 조금 확산되는 분위기가 나타나거든요. 요즘은 예전처럼 돈으로 바꿔가지고 주고 막 이런 게 없잖아요. 대부분 다 신용카드 결제고. 지금은 이제 그런 생활 속에서도 무인화와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단계로 본다면 지금은 이런 무인주차장이라든지 또는 충전소 관련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키오스크 관련된 기업들 한 번씩 크게 들썩 하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거기에서 이제 한국전자금융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자율주행 얘기가 또 좀 더 확산되면 이제 유비벨룩스, 그죠? 유비벨룩스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확산될 수 있는 거고, 유비벨룩스의 자회사가 틴크웨어라 했다. 자, 틴크웨어가 이제 아이나비, 파인 디지털이, 아틀란을 제작했던 기업인 거고, 우리가 파인 드라이브죠. 파인 드라이브도 아시죠?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 만드는 기업. 아이나비가 틴크웨어고, 여기에 대한 모회사가 유비벨룩스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큰 시세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것도 이제 시장에 조금 재료가 알려지게 된다면 좀 더 확산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충전소 관련된 이슈가 좀 더 확산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력 설비를 봐야 되는데, 그게 전력 설비는 대부분 다 시가총액이 커요. 우리가 크게 다섯 군데를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재롱전기. 이게 빅5. 근데 이 빅5 안에서 우리가 앞서 봤던 효성중공업 요 세 가지까지는 시가총액 5천억 1조 2 단위거든. 그러니까 이제 흐름 자체가 빠르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흐름 자체가 빠르지 않아. 효성중공업 조금 더 낮고. 근데 이런 기업들을 매매는 이제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반면에 지금 일진전기는 시가 조금 더 빠르게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는. 하단에 보시면 이제 수급이 쭉 붙어 있거든. 최근 수급 자체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그 KT 서브 마린이 이름이 이제 LS 마린 솔루션으로 바뀌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케이블 관련된 이슈가 좀 더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이제 틈새 시장을 좀 더 노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기업들도 현재 기간 수급이 조금 붙어 있죠. 오늘 이제 기간 수급을 붙어 있는 쪽을 좀 말씀드리는 것이 9월 달 되면 이제 실적적인 추이도 한번 체크를 같이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함께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또 이슈가 나왔던 부분들 중에 하나에서 또 체크를 해본다면, 우리가 이제 네이버 웹툰 까먹을 때, Y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Y랩. 이제 Y랩이 이제 네이버 웹툰 관련해서 직접적인 관련이 될수 있는 기업. 이게 말고 DNC 미디어라고 있는데, DNC 미디어는 우리가 이제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인데, 올라가면 이런 것들이 윗꼬리가 조금씩 달릴 수 있는. 대신에 이제 Y랩 같은 경우에 돌파함 앞에 있던 자리를 넘어설 수 있는, 이런 움직임도 넣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여기가 바닥을 좀 다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MBT는 우리가 쿠키 굽는다. 웹툰을 한번 볼때이 쿠키를 내야 되는데, 그 쿠키에 대한 부분이 이제 MBT입니다. 그래서 그 MBT 기억을 같이 한번 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비만약 치료제 얘기 나오는데, 비만약 치료제는, 우리가 대봉 LS 같은 기업들도 있죠. 지금은 여전히 시세가 좀 붙어 있다고 보고, 여기서 갑작스러운 급락보다는 여기서 한번 돌려서 다시 한번 더 전고점 한번 트라이할 수 있는 움직임이 여전히 살아 있다고 봐요. 그럼 이제 대형주로 본다면 이제 한미약품이래요. 한미약품 이런 것들 이제 중장기 최소 3개월 이상을 보고 접근을 해야 되는 기업들이고. 그리고 지금 또 본다면 대원제약. 자, 대원제약이 보면 지배구조 개편이 이제 마무리돼서 승계 작업을 한다고 주가가 지금까지 빠졌던 거고, 이게 그 콜대원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기약 먹는 것처럼. 지금 날씨가 이제 또 환절기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독감 뭐 또는 코로나 이런 얘기가 다시 한번 또 나올 수 있는, 언론에서 보도는 크게 되고 있지 않지만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제 또 감기약 품절 사태 뭐 이런 얘기들도 시장에서는 이슈거리가 될수 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대원제약에 대한 부분도 보면 이제 기관 수급 이미 좀 들어와 있어요. 그만큼 이제 빠르게 좀 대처가 기관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아요. 그래서 지금은 수급에 대한 변화는 좀더 나올 수 있는. 여기에 이제 우리 이슈에 대한 부분 자체를 보면서 종목군들을 한번씩 짚어봤는데, 추가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것이 최근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중국에 대한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 보면 이제 우리가 엔터 관련주들이 또 실적 이슈가 있거든요.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주가가 바뀔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작은 기업으로 본다면 이제 RBW. RBW. RBW의 이제 여기 대표이사가 김도훈 씨라고 있어요. 김도훈 씨. 여기 이제 김도훈이라고 지분이 이제 14.8% 보유하고 있는데, 이 김도훈 씨가 과거에 이제 그 이승기 씨 불렀던 그 나랑 결혼해 줄래, 또는 SG 워너비 노래를, 여기 그 씨야 이런 가수들의 노래를 작곡했던 사람이 이제 김도훈 씨, 저 사람이요. 근데 그 우리가 2014년인가 2015년 그때 그 저작권 수익률 1위를 기록했던 사람이 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 회사 또 최근에 이제 마마무 관련된 회사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 중국인들이 한국에 유입됐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아이돌 사진들을 그렇게 산대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이제 이런 중소 회사지만 그래도 이런 콘서트 매출에 대한 재발견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니까 주가에 대한 부분도 이슈는 좀될수 있다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 큐브 엔터 이런 것들도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지만 이런 거 한번 돌려내면 또 강하게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 일단 대장 역할을 하는 것은 YG 엔터테인먼트가 좀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조금 더 탄탄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걸 조금 같이 감안해서 좀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면세점도 있고, 또 이제 밥솥 관련주도 있고, 뭐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기업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이제 중국에 대한 이슈는 이제 9월 23일 날 항저우 아시안 게임, 그리고 이제 10월 달 1일부터 국경절 연휴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슈가 조금 더 이슈몰이가 붙을 수 있다. 그래서 트레이딩을 좀더 붙일 수 있는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개별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꽤 나오고 있어요. 아, 그 의료기기를 봐야 됩니다. 의료기기를. 그 지금 아이센스가 이제 혈당 측정기 회사죠. 그래서 지금 보면 얘네들이 중국 매출이
많이 나오는 기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 나올 수 있는데, 원래 예전에 국내 혈당 측정기 잘안 썼던 것이 우리가 이 정확도가 좀 유럽 그 제품들에 비해서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혈당 스트립이라고 해서 이 종이 그 혈당을 잴때 일회용으로 계속 쓰잖아요. 그거를 원래 많이 매출을 냈다가 최근에 측정기에 대한 부분도 매출이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센스 이걸 좀 봐야 되고, 의료기기는 중국인들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의료 관광도 많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에 재평가를 좀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비올 이런 것들로 지금 최근에 추세가 여전히 우상향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가, 이제 우리가 이런 의료기기 업체들은 대부분 더 매출 50% 이상이 해외 매출입니다. 그만큼 수출 물량이 많이 잡힌다는 그걸 제이시스 메디컬 이런 기업들도 우상향을 좀더 붙일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과거에는 이제 루트로닉, 제시스 메디칼, 클래시스 이렇게 세 가지 의료기기 3대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루트로닉은 공개 매수로 인해서 이제 자진성패가 됐고, 그럼 이제 남아있는 기업 중에서 우리가 그 자리를 치고 나갈 수 있는 기업이 이제 이루다 같은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똑같은 이제 레이저 치료 기기를 또 납품한 업체인데, 레이저 치료 기기도 보험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색소 침착 이런 기기에 대해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 또 이루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뼈 관련된 부분이 이제 오스테오닉 이런 것들은 종목이 조금 작습니다. 이걸 좀 감안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자동차나 2차전지도 바닥을 조금 찍으면서 돌아서는 것들이니까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1편 때 말씀드렸던 이제 최근에 이틀 전에 그런 좋은 기업들이 급등이 많이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도 반드시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좋은 또 한번 수익 또 9월 달에도 한번 찾을 수 있겠고,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보이는 게 텔레칩스 이런 것들도 최근에 이제 전장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있는 기업입니다. 예, 지금 이제 튀는 위치가 올라왔는데요. 얘네들이 매집 가격이 보면 18,000원 밴드. 요것도 이제 월봉이 지금 바뀌는 자리. 예, 지금 이제 지지를 밟고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체크를 꼭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원래 그 예전에는 칩스의 미디어가 더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요거는 이미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이제 텔레칩스가 현재 구간에서는 한번 전 고점 25,000원대를 한번 강하게 필요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지난 시간에 이제 언급 안 드렸던 기업 중에 우리가 AI 관련주로 본다면 이제 라온피플 이런 것들도 지금 AI 관련주 대부분 다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시세가 강하지는 않았다. 지금 보면 얘기 나오는 것들, 정해져 있는 포인트들 있죠. AI 분석에 대한 부분. 그 이제 그 분석하려면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또 분석을 해야 되니까 이제 딥러닝이 가능해야 돼요. 지금 라온피플도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기업들까지 한번 반드시 체크를 하시면서 좀 수익에 연결을 좀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제에 맞춰가지고 종목을 조금 한번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이제 단기적으로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릴 수 있는 기업들, 뭐 방송을 꾸준하게 보시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승률이 대단히 높은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추세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급등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유튜브도 꼭 참고하셔가지고, 1편 보신 분들은 다들 또 좋은 수익을 거뒀을까 봅니다. 그렇죠? 종목군들이 상당히 좋았고 지금도 급등 나오고 상한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또 말씀드리는 기업들도 기억을 하셔서 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시는 것들이 저희한테는 또큰 힘이 되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영상을
재밌게 잘 보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시고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